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통기한 주의, 지하철 자판기에서 나온 7년 묵은 음료수 마신 중학생. 앞으로는 자판기에서 뽑은 캔 음료를 먹을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야겠다. 지하철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이상 지난 음료수가 나왔다. 무심코 마신 음료수에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한 중학생 사연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중학생 A16군은 자판기 음료수를 마셨다가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 A군은 이날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샀는데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고 캔 아랫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2014년 10월까지였다. A군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부산 동래구에 즉각 민원을 접수했고 군은 해당 자판기를 설치한 업주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자판기 속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판기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선 안 된다. 자판기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다 캔 음료의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역자치단체 식품위생 점검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관리 소홀로 이어지기 쉽상이다. 실제로 자판기 음료를 뽑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나왔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한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지난 4월 한 네티즌은 700원짜리 음료수를 자판기에서 뽑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알리려 관리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도 닿지 않았다. 결국 이 네티즌은 음료도 마시지 못하고 돈만 날린 꼴이 됐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맛이 변질되거나 캔 겉면이 지저분했고 심지어 미지근한 음료수가 나왔다며 같은 피해를 호소했다.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자판기 음료수를 마시고 탈이 나더라도 소비자는 별도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상 변질 등이 발생한 탓에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자판기 관리자에게 직접 알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